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다영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매일 다양한 보험 정보를 드리며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아무리 들어도 어렵고 헷갈리는 게 바로 이 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꼭 필요한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 건지 등 이 보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도 꼭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코너 보험 이슈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어린이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까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오늘도 보험플랜 119에선 이렇게 유익한 정보 가득 준비해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시청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 나오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들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들 해결해 드릴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보험을 잘 준비하는 방법,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강의에서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정덕 전문가님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보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준비한다고 아주 잘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일이 닥쳤을 때는 참 난감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을 준비하는데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하면 가장 잘 준비했다라고 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옷을 입어도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보험을 준비할 때는 가장 먼저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실제로 손해본 금액, 병원에서 실제로 손해본 금액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질환이 와도 해당이 되면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초보험이라고 말을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을 먼저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진단비입니다. 진단비. 자, 진단비는 우리가 왜 준비를 할까요? 진단비는 말 그대로 큰 질환에 대한 진단비인데요. 보통 실손보험에서 어떤 질환이 와서 보상을 받게 돼도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질환이 오게 되면 일단 소득이 단절돼요. 그래서 이 진단비는 단절된 소득의 대체 자원으로도 쓸 수 있고 긴 병에는 간병비 역할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체 자원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진단비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 진단비는 많이 알고 있죠. 암이나 뇌나 심장 이 세 가지 질환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누구나 진단비를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손보험은 실제로 손해본 금액, 물가 상승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 만기가 100세까지 가더라도 실손보험은 물가 상승이 반영이 되지만 진단비는 정액형이에요. 정액형에서 물가 상승이 반영이 되지 않고 최초 가입할 때 그리고 최초 일회한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진단비는 2개, 3개 정도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 중복 보상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손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실제로 손해본 금액만 해줍니다. 그래서 비례보상이에요. 그래서 실손보험의 대체 방안으로 진단비가 있어야 되고 이 진단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이나 뇌나 심장 세 개 발병률이 높은 질환에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손보험 진단비 그리고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후유장애 진단비입니다. 후유장애.
자, 후유장애는 우리가 이제 다치는 사고, 상해라고 하고 또 내 몸에서 나이 들어가면서 아플 수 있는 질병 모든 게 들어가죠. 그래서 후유장애 담보는 어떻게 보면 이런 진단비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비는 지금 발병률이 높은 3대 질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후유장애는 사고는 상해는 우연한 사고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통 20년 뭐 100세까지 해도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죠. 상해 쪽은. 근데 어떻게 해요? 질병. 질병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노화된 질환도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후유장애 질병에는 13가지 부위별이 다 들어갑니다. 각각각. 그래서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불안해서 진단비를 들지만 진단비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질병 후유장애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진단비나 후유장애 진단비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 좋은지 그거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암보험 가입할 때 모든 거는 내가 준비하는 그 시점에서 가장 보장의 혜택이 넓은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진단비 가입을 할 때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유방암이나 자궁암, 여성으로는 또 남성으로는 전립선이나 방광암 이런 암들이 벌써 소외감으로 빠졌거나 아니면 빠지고 있거나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유방암이나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이런 것도 내가 일반암으로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가입했을 때 그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암보험이 가장 좋겠죠. 근데 어떻게 회사는 이미 많은 회사가 빠졌죠. 소외감으로.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빠져 있는 회사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암보험을 가입할 때 이런 모든 암들이 일반암으로 지급되는 그런 보험에다가 암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대장 점막내암 대부분 회사가 다 빠졌죠. 유사암으로. 그런데 아직도 대장 점막내암이 일반암으로 지급해주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회사에다 암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고요. 과거에 예를 들면 2006년도 이전에 암보험을 보면요.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언제 가입했는데 갑상선암 진단받아도 3천만 원 나와. 이렇게 어깨 으쓱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지금 갑상선암이 어떻게 해요? 유사암으로 빠졌잖아요. 전 보험사가 다. 그런데 예전에 가입한 거는 일반암으로 준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방암이나 자궁 남성 이 생식기암 또 대장 점막내암이 이런 갑상선암처럼 이미 이제 유사암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암들이 일반암으로 지급되는 암보험을 갖고 계신다면 앞으로 나중에 굉장히 또 어깨를 으쓱할 수 있는 그런 암보험이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암보험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아까 3대 질환 중에서 이미 암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 2대 질환입니다. 2대 질환인데 우리가 대부분 뇌출혈 진단비를 굉장히 많이들 가입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객님들을 만나다 보면 뇌 쪽은 다 뇌출혈 아니야? 쓰러지면 다 뇌출혈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뇌 쪽 질환에서는 바로 뇌경색, I63 코드를 갖고 있는 뇌경색, 뇌혈관이 막히는 거죠. 뇌혈관 질환의 10명 중에 7명이 뇌경색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뇌출혈 진단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나면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시켜준 설계사도 가입해준 보험회사도 굉장히 원수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뇌쪽 관련은 최소한의 뇌졸중으로 가입을 해서 발병률이 높은 뇌경색 진단비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뇌경색증 다음으로 가장 발병률이 높은 게 뭐냐면 기타 뇌혈관 질환입니다. 두통이 오고 머리가 아프고 해서 가서 MRI 찍었을 때 나오는 게 대부분 또 기타 뇌혈관 질환이에요. I67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쪽 질환도 폭넓게 준비를 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최소한의 뇌졸중까지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심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부분 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있는데 급성으로 진단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심장에 통증이 있어서 가서 심전도 검사하고 진단받는 게 바로 뭐다? 협심증.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심장 쪽도 이렇게 폭이 넓은 발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준비하면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암이나 뇌나 심장은 항상 우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가입하는 게 가장 보장의 혜택이 넓기 때문에 보험 점검을 받아서 보장의 혜택을 넓혀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이 이제 암이나 뇌나 심장을 이렇게 폭넓은 걸로 준비하면
또 보험료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40세, 30세 남성 기준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단비 1000만 원 정도로 넣고 좋다는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 600만 원 정도 넣습니다. 했을 때 보통 이제 요즘 대세인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 있어요. 납입기간 안에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이 한 푼도 없고 납입기간이 끝나고 해지를 하면 또 환급률이 높아지는 무해지 환급형이 있는데 이렇게 30세 남성도 미지급형으로 하게 되면 월 3만 2천 원 정도 되고 일반형 과거에 우리가 가입했던 아무 때나 해지해도 일부 환급금이 좀 나왔던 일반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4만 9천 원, 한 1만 7천 원 정도가 더 비싸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험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보험은 내가 장기간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가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보험사에다가 내가 보험료를 더 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미지급형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보통 우리가 암보험하면 옛날에는 질환이 있으면 가입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보험이 굉장히 포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가 어떻게 해요? 상품을 예전보다 더 좋게 판매를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유병력자 보험이 나와서 굉장히들 많이 가입들을 하셨는데요. 이 암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병력이 있어도 건강한 사람보다 할증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편암이라고 해서 할증 보험료가 전혀 없는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이 가입하는 이런 간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에 이렇게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이런 할증 보험료 없는 간편함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기에 보장도 앞에 얘기했던 암의 보장 영역이 다 똑같습니다. 생식기 쪽 관련도 대장 점막내암도 다 일반암으로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런 간편함도 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직업과 5년 이내 암이냐 백혈병이냐 간 경화증이냐 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 복용하고 있냐 요 네 가지에 해당만 되지 않으면 간편암도 할증 보험료 없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더 물어보죠. 부위과 질환 유방 자궁 쪽 질환이 있느냐 요 질환에 해당이 안 되면 할증 보험료 없는 암보험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런 암보험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간편함도 또 보험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40세 남성분 이제 병력이 좀 어느 정도 있을 정도 나이시죠. 그래서 40세 남성분들 했을 때 일반암 2천만 원 그죠. 유사암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그리고 갑상선암. 딱 네 가지만 들어갑니다. 30% 지급이 되죠. 일반암에. 그래서 600만 원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진단암이에요. 재진단암은 내가 암 진단비는 최초 1회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복 보상이 가능한 최초 1회안인데 이 재진단암 특약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암 진단 받아서 일반암 진단비를 받고요. 1년 후에 내가 계속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 전이가 됐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암이 발생을 했을 때 1년마다 계속 반복 지급되는 게 바로 재진단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초 1회안이 아니에요. 내 몸에 암세포가 암 종양이 있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게 재진단암이다. 그래서 이런 좋은 특약은 갖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상해 후유장에 100만 원씩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 넣었을 때 40세 남성 기준이 바로 한 달에 2만 원이 안 됩니다. 갱신 20년 갱신으로 했을 때 그런데 어떻게 해요? 20년 납 비갱신으로 했을 때 100세 만기 그럼 5만 원. 그래서 굉장히 이런 간편함도 할증 보험료 없이 저렴하게 크게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성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갱신으로 하게 되면 2만 원대고 비갱신하게 되면 4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병력이 있고 혈압약 드시고 당뇨약 드시고 아니면 어떤 수술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러신 분들도 할증 보험료 없이 이렇게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장 기초보험인 실손보험 준비해야 되고 진단비, 소득 단절된 소득 대체 자원으로 진단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제가 질병 후유장애 담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 신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3가지 부위별로 가령 요즘들 질병 후유장애 이제 어린이 보험에서는 굉장히 진단비를 좀 크게 가입을 하지만 보통 이제 40세, 50세 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를 대부분 많이들 가입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을 3천만 원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13가지 부위 신경계, 씹는 기능, 듣는 거, 보는 거, 팔, 다리,
척추 관련 다 해서 이 13가지 부위에 대해서 다 각각 3천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부위별로 프로테지로 장애 지급률로 나가는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런 신경계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치매죠. 우리 요즘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죠? 다른 질환이 와도 치매만큼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치매인데 이 신경계에 바로 치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치매보험 해도 다 중증 치매에서 많이 지급이 되고 경증 치매는 굉장히 보장이 작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질병회장에 3천만 원 가입했는데 경증 치매가 왔어요. 보통 치매는 CDR 척도를 검사를 하거든요. CDR 척도 검사를 하는데 CDR 척도 2점 이상이면 40% 후유장애로 봅니다. 그러면 3천만 원에 40%면 1,200만 원이 지급이 돼요. 치매보험 따로 가입하실 필요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치매보험 든 거에 경증 치매 그렇게 진단비 크게 주는 회사가 없거든요. 대부분 300, 500. 또 1000만 경증 치매 1000만 원 이렇게 하려면 보험료가 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질병 후유 장애에서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치매도 보장이 된다. 그리고 말하는 씹는 기능 장애. 이건 뭘까요? 치아가 5개가 결손이 되면 5% 후유 장애로 봅니다. 5%. 그런데 치아 14개가 결손이 됐어요. 그러면 20% 후유장애 봅니다. 그러면 내가 가입한 3천만 원에 5%에서 20%까지 치아 결손이 생겨도 보상이 돼요. 되고요. 또 우리가 보면 눈 같은 경우는 가장 두려워하시는 분이 뭘까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눈에 대해서 눈이 굉장히 많이 합병증이 옵니다. 눈에 대해서. 그래서 이 눈 같은 경우도 시력에 어떤 안구나 시력에 장애가 오면 5에서 10% 이상 장애가 옵니다. 그럼 가입한 금액에 주고 만약에 눈이 실명이 됐어요. 한쪽에. 그러면 50% 후유장애로 봅니다. 그러면 3천만 원에 50%에서 1,500만 원이 또 지급이 돼요. 그런 식으로 되고요. 이런 척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죠. 디스크. 전문용어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죠. 여기도 10에서 20% 후유장애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 척추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점점 가면서 척추가 기형이 돼요. 그래서 척추에 어떤 기형이 돼버리면 50% 후유장애로 봅니다. 3천만 원 가입하면 이 13가지 부위별로 각각 지급이 되는데 50% 척추에 기형이 생기면 50% 지급이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손가락 같은 장애. 지금 질병 후유장애 13가지 부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풀어드리는데 이 손가락 같은 장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손가락은 류마티스를 가장 통증도 굉장히 오지만 완치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류마티스도 장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가락 같은 경우는 손가락 하나당 5%씩이에요. 5%, 5%, 5%, 5%. 그리고 엄지는 10%입니다. 그래서 한쪽 손가락이 4개가 20%고 엄지 10%에서 한쪽 손가락이 30% 후유장애로 있습니다. 양손이면 60% 후유장애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 손에 30% 후유장애만 해도 3천만 원에 30%면 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각 부위별로 다 보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비뇨기, 내가 평생 동안 혈액 투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75% 후유장애로 봅니다. 그리고 위나 대장이나 췌장이나 이런 거를 절단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위암이 있으면 위 전체를 절단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위를 반만 절제를 할 때도 있겠죠. 위나 대장이나 췌장 이거를 전체를 절제를 하게 되면 50% 휴장애로 봅니다. 그러면 3천만 원에 50%면 1,500만 원은 지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위를 반만 절제를 했어요. 그러면 30% 휴장애로 보겠죠. 그러면 30%면 또 9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장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 그죠? 심장 이식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 후유장애로 봅니다. 예, 그래서 100% 후유장애면 3천만 원에 3천만 원. 그래서 각 부위별로 이렇게 각각 3천만 원씩 다 준비가 되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다리죠, 다리. 무릎이라든가 발목이라든가 아니면 고관절 이런 쪽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60세 넘으신 분들은 인공관절 삽입하시는 것도 많이 봤는데 이런 다리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한쪽 다리, 양쪽 다리 이렇게 따지게 되죠. 그래서 관절 삽입을 하게 되면 20% 장애로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만약에 한쪽 다리에 발목에도 인공관절 삽입했고 무릎에도 했고 고관절에도 했어요. 그러면 각각 20%에서 60%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게 한
질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3개를 했어도 2개, 20%에서 40% 후유장애, 양쪽 80% 후유장애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하나 있다고 하면 실손보험 기본 있고 진단비, 내가 평생에 암도 안 걸리고 뇌나 심장에 어떤 이상도 없이 장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씹는 거 잘 못하고 결손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관절 등 모든 부분들은 어떤 질환하고 무관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몸에서 저절로 생기는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멀리 봤을 때는 이런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어떻게 보면 진단비 담보보다 훨씬 더 유용하고 필요할 수 있는 담보다. 그래서 노후에 어떤 든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질병 후유장애 담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담보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술비 특약도 들잖아요. 근데 수술비 특약 따로 안 들죠. 우리가 암진단이라든가 이대질환 어떤 보험을 준비할 때 특약으로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특약도 여러 가지 담보들이 있으니까 같이 탑재해서 가져가시면 저렴하게 폭넓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 2005년도 이전에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1종에서 3종 이런 5종 수술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2종의 치조골 이식 수술하면 임플란트 보상되는 거 아시죠? 그럼 치아보험이 또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굉장히 좋은 보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은 함부로 해지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으로 보완해서 리모델링 해가는 그런 전문적인 지원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5대 기관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까 2대 질환에서 아, 뇌출혈보다 좋은 게 뇌졸중이고 뇌졸중보다 좋은 게 뇌혈관 질환이라고 했어요. 심장도 마찬가지죠. 급성 심근경색보다 좋은 게 허혈성 심장질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질환 좋은 담보들을 못 가져가잖아요. 보험사가 인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진단비보다 진단비 못지 않게 이런 수술 특약도 나쁘지 않다. 왜? 이 5대 기관이면 심장, 간, 폐, 간 이런 거잖아요. 여기가 뇌혈관과 허혈성이 갖고 있는 질병 코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대 기관은 뭐 3천만 원, 수술하면 3천, 관혈하면 3천만 원, 뭐 비관혈하면 1,500 이렇게 크게 줍니다. 이 5대 기관에 해당이 되면. 그래서 내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비를 못 가져가는 상황이면 5대 기관 수술비로 구성을 해서 대체 자원으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진단비도 있다, 수술비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지금 시대에 맞는 가장 폭넓은 걸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또 해지하고 새로 들고 해지하고 새로 이게 반복이 되고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험을 준비할 때는 최고 좋은 시점에서 가입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폭넓은 보험으로 위험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덕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 보험 준비를 제대로 잘 하자니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또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보험을 잘 준비하는 방법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직 남아있는 궁금증이나 내 보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잠시 후에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 보험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까인데요. 이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면서 성인 보험보다 보장 내용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어린이 보험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궁금증들을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민지용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자, 전문가님, 저 아직도 만 30세, 그러니까 31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에 지금 가입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만 30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31살까지는 아직 어린이 네. 보험이 가능하고요. 약 4개 정도의 보험사가 현재 출시해서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일명 어른이 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30살까지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뭐 보장 금액이나 보장의 범위가 성인 보험보다 훨씬 더 넓고 크기 때문에 지금 뭐 20대 이하의 어떤 어린 자녀분들은 당연하고 예. 30세가 안 되신 성인 남녀라도 어린이 보험을 성인 보험보다 먼저 가입할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100세 만기가 좋을지 30세 만기가 좋을 건지 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물론 이제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데요. 예. 우선은 뭐 20대 이하의 20세가 넘은 그런 이제 성인 자녀라면 당연히 100세 만기를 할 테니까요. 예. 20대가 안 되는 어린 자녀들을 예로 든다면 예전에는 30세 만기로 가입하는 것과 100세 만기로 가입하는 것이 아무래도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약 한 3배 정도의 보험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예. 100세로 가입을 하고 싶더라도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30세 만기로 가입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30세 만기로 가입했을 때의 단점은 당연히 30세가 자녀가 이제 30세가 되는 시점에 보험을 새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예. 있어서 20년 동안 30세 만기 보험을 이미 납입을 했고 그 다음에 30세가 돼서 자녀가 뭐 내든 아니면 부모님이 아직까지 내주든 간에 이거를 또 20년 정도를 더 납입해야 되는 그래서 총 한 40년 정도의 보험을 납입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그것보다도 가장 우려되는 점은 30세 이전에 혹시라도 자녀가 뭐 어디 크게 다치거나 아프기라도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다시 가입할 때 조금 어떤 예. 보험에 가입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은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30세 만기로 이런 부분을 다 알면서도 30세 만기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많았지만은 이제는 무해지 어린이 보험도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제적인 이유의 격차를 좀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무해지 보험 때문에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30-40%의 정도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어서 물론 보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약 한 7-8만 원 정도의 보험료라면 평균 이상의 100세 만기 비갱신형 보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예전에 비해서 이 보험료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만기를 길게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무해지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해지 보험이 워낙에 저렴하다 보니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 많지만 이 무해지 보험이 해지 환급금이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지는 않나요? 네, 물론 이 부분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네. 우선 화면을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네. 이 무해지 보험에 해지 환급금이 없다라는 거는 납입 기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예. 납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20년 동안만 해지 환급금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20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일반 보험과 똑같은 해지 환급금이 생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해지 환급금이라는 것은 해지를 했을 때 생기는 그런 금액 인데요. 보통의 경우는 이 이제 납입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지 환급금이 없으니까 이게 손해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미 가입을 할 때 30-40% 저렴하게 가입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내가 보험료를 1,000만 원 정도 납입을 했는데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지를 하게 됐을 때 해지 환급금을 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돌려받는다라고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무해지 보험 같은 경우는 애초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를 절약해서 냈기 때문에 예. 이 해지 환급금
보험금을 설사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손해가 아니고요. 예. 또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고려하면 미리 금액을 안 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연금 전환까지 가능한 생명보험의 경우는 이러한 해지환급금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 무해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이기 때문에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마지막 만기가 되면은 어차피 적립금을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해지환급금이 가장 많은 시점이 보통 나이가 60세에서 70세 정도 되는 시점으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 시점이 되면은 보험이 더욱더 필요한 나이지 보험을 해지하는 그런 연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해지환급금을 사실상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무해지 어린이 보험 그리고 손해보험을 가입할 때는 차후에 발생하는 해지환급금보다는 얼마나 더 저렴하고 얼마나 더 보장의 범위를 넓고 크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보장에 집중하는 형태로 가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납입 기간 동안에만 해지 환급금이 없다는 점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무해지 보험 참 여러 가지로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 드릴게요. 이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장 범위도 넓고 또 그리고 보장의 크기도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특약을 얼마나 가입할 수 있는 건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뭐 실손의료비 보험을 제외하면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볼 수 있는 질병우유장애 특약이 있는데요. 이 질병우유장애 80% 미만 특약에 대해서 성인보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인 약 7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물론 또 암진단금도 역시 한 보험에 1억까지도 최대 가입이 됩니다. 물론 암진단금이나 질병우유장애와 같은 특약은 아무리 무해지라 하더라도 보험료가 약간 높은 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80세 만기 얼마, 90세 만기 얼마, 100세 만기 얼마 이런 식으로 복층 설계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성인보험에서는 뭐 600에서 700 그리고 최대 많이 해봤자 10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되지 않는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같은 그런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도 어린이 보험에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특약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료비 지출이 큰 질환들인데요. 그런데 같은 나이로 만약에 같은 보험사에 가입을 하더라도 이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의 보장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같은 보험사에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험을 가입했느냐, 성인 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보장의 범위나 뭐 어떤 보장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같은 보험사에 가입했더라도 일반 보험을 가입했느냐, 무해지 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그 보험료가 비싸냐 싸냐가 결정되는 것과 똑같이 같은 보험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상품의 보험을 가입했다, 같은 이름의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보험 안에 어떤 플랜의 적용에 따라서도 이 보장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무조건 같은 보험사라고 해서 같은 보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어느 정도 길게 좀 이렇게 보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보니까 대충 가입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던 화면일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같은 뇌나 심장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특약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것이 진단비냐 수술비냐에 따라서 내용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같은 특약이 가장 보장 범위가 넓고 큰 그런 특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꼼꼼히 보시지 않으면 그냥 뇌출혈이나 뇌졸중을 가입한 다음에 기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나이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그냥 권해주는 대로 급성심근경색만 가입을 했다가 협심증이 발병을 하면서 단 한 푼의 어떤 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젊고 건강하신 분들일수록 보험에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네, 그렇죠. 물론 여성의 경우는 태아보험,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태아보험을 알아보다가 본인의 보험에도 좀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남성분들의 경우는 40대,
20대가 지나서 내 몸에 어떤 이상 신호가 오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보험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20대, 30대의 어린 자녀분들을 두신 시청자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린 자녀분들의 보험도 지금 충분히 어린이 보험으로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나중에 자녀가 커서 성인이 돼서 그리고 몸이 아파서 그때서야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어떤 어린이 보험이나 또는 이런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들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네요. 이 보험은 확실히 한 살이라도 더 어리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 보험 준비할 때 저희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멀리 보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예. 사실 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젊고 건강한 경우가 예, 많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굉장히 먼 미래를까지 다 예측을 하기는 좀 힘든 것도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질병우유장애와 같은 특약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우리의 몸이 노화될수록 필요한 특약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젊고 건강한 자녀들의 경우는 이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가입할 때 예를 들면 30세 만기 보험을 네. 가입하면서도 이 특약을 굉장히 보장 금액만 크게 해서 가입을 해놓는다고 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사실 30세 이전에 질병우유장애가 발생하기라는 점은 사실 좀 우리가 굉장히 좀 찾아보기 힘들 것 네.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면서도 이 질병우유장애 특약은 80세 만기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할 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80세 만기로 설정을 하거나 혹은 어떤 보험사나 보험 상품에 따라서 90세 만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80세 만기로 설정하는 경우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되도록이면 90세 만기도 가능한 보험을 찾아서 100세 만기는 너무 비싸니까 90세 만기 정도로는 꼭 설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은 게 요즘 80세의 어르신들, 70세 후반의 어르신들을 보면 과거의 80대 네. 분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정말 정정하시죠.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후유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90세 만기 정도로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보장 금액은 조금 줄이더라도 이 질병우유장애 특약은 한 번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위별로 합산, 중복, 무한으로 반복해서 지급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다소 비싸다 생각되시면 보장 금액을 좀 줄이시더라도 만기는 90세 정도로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100세 만기 비갱신형 보험을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특약을 갱신형으로 설정하거나 네. 혹은 잘 몰라서 많은 대다수의 특약을 갱신형으로 설정하시고 가입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갱신형은 처음 가입할 때는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만기까지, 그러니까 100세 만기로 설정했다라고 하면 100세까지 이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갱신 예시표에 대한 설정일 뿐, 진짜 그, 실제로는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갱신형을 섞어서 가입하는 것은 조금 나중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40대, 50대 정도가 됐을 때는 정말 많이 오를 수도 있을 뿐더러 그때 가서 내 몸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비갱신형 보험을 찾는데도 또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차피 저렴하기 때문에 꼭 100세 만기에 비갱신형으로 꼼꼼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갱신형이 섞이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꼭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도 참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때문에 연락을 많이 주세요. 80세 만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아직 젊고 건강하더라도 나중을 좀 생각해서 길게 좀 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갱신 보험료 말씀해 주셨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를 경우에는 어떻게 좀 유지를 해야 할까요? 예, 예를 들어서 암진단금을 갱신형이라서 저렴하다 보니까 뭐 1억 정도를 설정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갱신이 많이 되다 보니까 뭐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를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이 암진단금을 감액을 해서 뭐 5천만 원이나 3천만 원까지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부 보험사의 손해보험의 그 증권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 가로치고 감액 없음이라고 써져 있는 경우를 가끔 보실 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특약을 뭐 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삭제할 수는 있지만 감액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이 특약을 삭제한 후에 비갱신형 암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되는 부담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 그냥 감액 없음과 갱신형 이런 부분이 그 특약
바로 옆에 괄호치고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화면을 보시면 이제는 암보험도 어느 정도 굉장히 세분화가 돼가지고 네. 약 70%에서 80%의 보험사는 지금 보시는 생식기암이라고 불리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네. 방광암, 뭐 대장 점막내암 그런 암들에 대해서는 소외감이라고 분류를 해서 보험금을 뭐 10%에서 20%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런 생식기암에 대해서 나는 암을 뭐 1억 정도를 가입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암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한 10% 20%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지급을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외감들도 이렇게 따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일반암처럼 모든 암에 대해서 다 지급하는 그런 암보험을 꼭 가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어린이 보험을 구성할 때 단순히 그냥 진단비만 보고 가입하시지 말고 가성비가 좋은 특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 뭐 당뇨병 질환, 폐렴, 심부전 뭐 등등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면 한 번씩은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중대한 질환부터 뭐 요즘은 흔해진 뭐 백내장, 녹내장, 그리고 뭐 관절염, 뭐 치액 수술 이런 것들까지 한 30가지에서 40여 가지 정도의 수술을 묶어서 나중에 뭐 여러 번 발생하더라도 계속해서 보험금을 몇백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네.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특약들도 있거든요. 보험료는 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빼놓지 않고 꼼꼼히 구성을 하시면 좋겠고 오히려 보험료가 좀 비싼 것 같다라고 하실 때는 말기, 중증, 중대한 이런 단어들이 붙어 있으면서 보험료까지도 비싼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특약들을 좀 제외하시더라도 다른 어떤 가성비가 좋은 특약들까지 꼭 꼼꼼하게 구성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돼서 보험에 관심이 생겼을 때 이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또 가입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경제적인 지출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이 없게끔 처음부터 부모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나중에 자녀는 보험을 새로 들지 않아도 되고 그 부분으로 오히려 저축이나 다른 어떤 연금이나 노후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 방송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보험이 꽤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부분을 채우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더 높아지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더 이렇게 다 구성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도 조금 저희들의 조언을 좀 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참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뭐 갱신형인 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암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 보험 증권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주신 가성비 좋은 어린이 보험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뭐 저희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이 사실 몸이 아픈 분들께서 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보험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때는 사실 보험을 고를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의 분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굉장히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고 또는 가족력이나 어떤 유전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하시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다 고려가 가능하고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굉장히 많은 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의 나이 그리고 그런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이라면 꼭 어린이 보험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와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참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 혹은 보험 상담 필요하신 분들도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잠시 후 상담 도와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바로 연락 주신다면 전화 문자를 통한 보험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전화 문자를 통한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확인을 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5871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50세 남성입니다. 비형 관염이고 백내장 정기검진을 받고 있어요. 제가 저렴한 암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김정덕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50세 남성분들 암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그래, 예전에도 이렇게 B형 간염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암보험 가능하셨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간쪽 부담보 걸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간편함이라고 해서 병력이 있어도 할증보험료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부담보 없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백내장 시술 하셨어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남성분이시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암이나 백혈병 또는 간경화증 그리고 에이즈나 HIV 그 바이러스 요 조건에만 안 들어가면 할증보험료 없이 원하시는 암보험 가입 가능하시고요. 이런 간편함 안에는 일반암도 생식기 암이라든가 어떤 대장 점막내암도 다 일반암으로 예. 보상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또 좋은 담보가 재진단암이라고 또 있습니다. 조금 이 재진단암은 반복적으로 계속 악성 종양이 있으면 주는 담보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 대비해서 보험료는 조금 비쌉니다. 그러나 암은 최초 1회암이기 때문에 이런 재진단암 진단비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간편함 안에는 어떤 암으로 인한 후유 장애라든가 암으로 사망하거나 아니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라든가 암 수술비 그리고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에서 이 암에 관련된 담보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를 원하시면 50세 남성분이시기 때문에 20년 갱신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범위를 좀 보장 범위를 넓혀 가실 수가 있고요. 또 비갱신으로 20년 납에 뭐 100세 보장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일정 조건만 통과를 하신다면은 간편 암보험 통해서 가입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문자 하나 더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2295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저는 32세 여성인데요. 3대 진단비 위주의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아는 설계사분이 간편 건강보험을 추천해 주셨어요. 10년 갱신인데 이걸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민지용 전문가님.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몸이 어디 아프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몸이 크게 아프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32세 분께서는 당연히 간편건강보험, 이게 유병자 플랜이라고 부르는 보험인데요. 크게 아프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보험을 가입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특히나 또 10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사 만약에 몸이 아프다 하더라도 25년이나 이런 25년 갱신형, 20년 갱신형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10년 갱신형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보험, 그러니까 유병자 플랜에는 어느 정도의 할증 보험료가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도 비싸고 그것이 10년 갱신형이라서 조금 비싸지 않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 보험에는 그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보험료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10년 갱신형 말고 몸이 아프시다면 25년 갱신형 이상의 그런 갱신형 보험을 추천드리고요. 몸이 아프지 않다 라고 한다면 그냥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유병자 플랜이 아닌 일반적인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 그리고 그냥 고지의 의무만 잘 지켜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또 다른 가성비 좋은 보험으로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계속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분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같은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